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괴가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땅에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괴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괴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되죠. 이때는. 근데 하나님의 괴가 다른 데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나쁜 결과를 가지니까 이것던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지경에 옮기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참 귀한 면이 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네.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괴가 이방인 손에 들어갔을 때 그냥 괴니까 그냥 아 저게 하나님의 괴인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은 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어떤 좋은 것이 아니다. 아, 막 독종도 생기고 막 병도 일어났죠. 죽지요.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것은 중요한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오늘 별로 감명이 없네. 오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전주에는 플러스 5.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전주에는 7.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오늘은 제로다. 보통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참 깊은 뜻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의 그 말씀은 제로가 없어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고 심판, 저주 아니면 축복이요 영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 나에서 나간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을 심판할 건 심판하고 축복할 건 축복하고 돌아온다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여러 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것이지.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뭐라 그랬죠?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전해질 때에 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 지역은 없는 거예요. 축복 안에 묻혀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받고 축복받든지 아니면은 아유 이제 good to me, 아니면 이제 too hard to me, 이제 too good, too much to me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거는 뭐 아직은 나한테 좀 곤란해, 아직은 그 정도 신앙이 아니야, 미루고. 근데 말씀했던 찜질리엠이 열 때 아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어떤 이런
그거는 쉽게 말하면 물론 그 말씀 안 듣는다고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패배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그것이 계속되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그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을 쪼개 때 아 전에도 말씀 그거 들었는데 뭐 그 미루기로 했어요. 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뭔데 이 하나님 말씀 참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 그걸 우리가 이 한글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꼭 어디 가서 안수받고 막 방언을 받고 뭐 어디 가서 뭐 병났고 그게 은혜인가요? 은혜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만 있고 교회만 있고 집에는 안 계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좋잖아요. 어떤 집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뭐 우리 개교회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예.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관이 그리고 그걸 또 부추겨요. 예. 그래야지 봉사가 올라가니까 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쭉 볼 때에 예. 그것이 70, 80, 90 지금 2020년인데 지난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예. 그때는 뭐 집회고 부흥한다고 어떤 유명한 강사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린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예, 그 양상한 게 문선명 그 만들어내고 박태선 만들어내고 요새 이만희 만들어내고 또 누구죠? 이재록 씨 같은 사람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의 현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목사가 모든 성도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안 될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싸움하고 예. 실은 우리 마음이 전쟁터란 말이에요. 예. 하다못해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나는 저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 어떤 이런 면이 있을 때에 아, 나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빼놓고 다 사랑하게.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 빼놓고 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얘들은. 그 원수는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간에 있을 수 있고, 자녀간에도 있을 수 있고. 예. 얼마 전에 어떤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 쏘고, 며느리 쏘고, 자식 다 죽인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어서 나이가 70 몇 살. 내가 그 집 사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집안마다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리고 에이 어떤 그런 사람이 있나 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공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만일에 이런 진리를 알고 서로 간에 맥힌 게 있어도 정말 서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가져오고 참 성령의 힘을 비친다 그럴, 빌린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떨 때는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때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독생자와 멸망치 않는
이것이 서로 상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흠집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독생자가 없으면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삶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떨 땐 죽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nature,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how?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holy love, 거룩한 사랑이죠. 그렇지 않은 사랑은 이방인에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식 좋은 거 줄 수 있고,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해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는 축복의 반열에 선 것을 우리는 압니다.